너무 자신의 사주가 나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좋다고 그거 믿고 속된 말로 꼴값 들면은 진짜 마지막에 있는 것도 못 지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사주를 믿지 말라라고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주제는 사주팔자? 너무 네. 맹신하지 마세요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하나만 놓고 봐도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네. 같은 생년 월, 네. 일, 두 시간이 한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역학에서는 그 시간 내에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심한 경우는 최근에 1분 차이 쌍둥이, 8분 차이 쌍둥이는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네. 남자분인데 1분 차이 쌍둥이도 인생을 너무 틀리게 사는 거를 봤어요. 뭐냐 하면 사주팔자는 기본 틀이에요. 뼈대. 어떤 그 1분 차이의 쌍둥이가 네. 한 사람은 괜찮은 집에 좋은 양가집 규수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잘 살아요. 편하게. 그런데 1분 위에 형이 되는 쌍둥이는 속된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장가를 갔는데 개 날라리 같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은 거예요. 네. 멋이나 부리고 사치나 하고 네. 그래서 그 쌍둥이 동생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사는 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네. 같은 팔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네.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네. 할게요. 한 분은 굉장히 잘 살아요. 건물도 갖고 살고 네. 근데 한 분은 말년에 네. 빚만 좀 있고 고생하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여자분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독일제 승용차 그걸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다 틀리잖아요. 네. 5년을 불렸을 때 그 차의 엔진 상태나 어떤 외관에 그 도색 벗겨진 거나 반바 기스난 거나 이런 게 다 틀리겠죠. 네. 인생도요. 운명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두 분이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노후에 틀리게 사냐 하면 한 분은 동기간에 돈 빌려달라고 해도 노예예요. 네. 그리고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아싸리 그냥 이거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이거 쓰라고 나 받을 생각 없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을 지키는 것이고 한 분은 인정에 이끌려서 자기 사주팔자만 믿고 아이 난 항상 잘 살 수 있어 보증 쓰고 친인척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지금은 월세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집이나 철학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네. 너무 자신의 사주가 나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좋다고 그거 믿고 속된 말로 꼴값 들면은 진짜 마지막에 있는 것도 못 지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는 예. 시청자들한테 좀 힘을 넣어주는 메시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집을 가면 솔직히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거 들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탕발림 들으러 가는 거 아니죠. 그래도 그거를 너무 새겨 듣지 마라. 그렇죠. 나쁜 얘기를 주로 귀담아 듣고 소위 말하는 뿅 가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는 너무 그걸 믿고 과신하고 맹신하다 보면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결국은 모든 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운이 좋으니까 그래 뭐든지 하면 될 거야. 서류 같은 거 도장 꽝꽝 찍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관제 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70% 정도만 믿고 30%는 인간의 판단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점차를 훌륭히 빼는 무당도 제갓집에 상담하러 온 사례자의 인생을 대신 살고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쵸. 결정하고 참고하고 어드바이스 받는 거지 네.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내가 부담하고 가는 겁니다. 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와, 이거 진짜 너무 경고망동 안 하시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